친절한 유준 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줘. 내 거는 안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니?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형님이 이제 초보자분들 제 이제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진짜로 MMA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구독하고 저 볼 거란 말이에요.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MMA에 필요한 주짓수 기술 중에서 안바 말고 추천. 뭐 많이 있는데 백초크? 백초크. 백초크랄까요? 백초크 한번 뭐 다 할 수 있습니다. 백초크 다 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백초크에서도 형님 뭐지? 그냥 단순히 주짓수에서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때리고 막 이런 것도 잘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썩는 거 좋아하죠.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주시죠. 좋네. 그러면 이제 뒤에서 하는 초크, 백초크를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 두 가지 디테일이 있거든요. 첫 번째 디테일은 상대의 턱이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턱에다 보는 턱초크예요. 요거는 하비비 맥그리거한테 썼죠. 하비비 맥그리거한테 썼고 데미안 마야 선수가 엄청 잘 쓰는 턱초크인데 이 턱초크는 상대가 고개를 들고 있을 때는 쓸 수 없어요. 왜냐면 이렇게 고개가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턱에 초크를 걸면 요 사이로 상대가 움직여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는 턱을 방어하듯 숙이고 있죠. 여기서 턱초크를 하셔야 돼요. 첫 번째는 여기 손등에 여기 볼록살 여기로 이렇게 밀어줘서 손목에 걸고 그 다음에 뒤에 상대 어깨에다가 제 손을 걸어주시고 여기가 이건 괴롭죠. 네. 상대 자기 당긴 상태에서 보통 이 손을 꽉 잡고 있거든요. 이 손을 빼야 돼요. 이 손이 안 빠질 때는 얘를 한 번 걸어다 올립니다. 투 맞으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. 들어왔죠. 그럼 여기서 이제 초크를 끝내셔야 되는데 두 번째 디테일 절대로 손을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. 네, 상대가 또 잡아요. 이러면 제가 또 초크를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툭툭 치고 상대가 열렸을 때 손을 손바닥 끼잖아요. 그럼 저는 상대한테 손을 안 뺏기고 뒤에서 손바닥만 잡고 끝낼 수 있어요. 자 근데 여기서 끝내는 각은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남은 손을 상대 등 뒤에 넣어야 돼요. 그리고 제 귀를 붙여서 같이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게 이제 하비비 했던 스타일이고 데미안 마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있어요. 여기서 잘 안 때리고 그냥 바로 우와! 이거 초크가 아니네요? 초크야. 약간 맥크랭크 같은 느낌인데? 이런 느낌도 비슷하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전완근이 큰 사람이 있다면 전완근까지 걸어주세요. 데미안 마야는 전완근이 엄청 커서 여기서 많이 때리는 거죠. 하나 둘 셋 빡! 이거는 약간 영화에서 이렇게 딱 죽이는 그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여기 주짓수에서는 막 도복도 잡히고 약간 조금 비매너기도 하고 반칙은 아니에요. 할 수는 있지만 뭐 서로 안 하는 건데 종합격투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. 맞아요. 종합격투기는 막 이렇게 도복을 잡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백축구밖에 없는데 다들 예상을 하고 그때 팔을 하나 딱 잡고 안쪽으로 얘를 때리는 것밖에 없는데 때릴 때 이 사람이 탈출을 해서 이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턱부터 돌려요. 턱 돌릴 때는 때려 돌리지 말고 손목 들고 슉 쪄서 이게 먼저 재료넣고 그리고 상대 어깨 뒤에다가 내 손을 걸어놓으면 힘쓰지 않아도 편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. 이것만으로도 엄청 불편해요 지금. 그리고 빼는 거는 안 빠지면 한 번 더 목이 떠버려. 그래서 때리기 싫은 사람은 그냥 코로 들어오면 돼. 굉장히 기분 나쁘다. 그리고 손을 절대 앞으로 빼지 마세요. 앞으로 빼면 내가 잡게 돼. 말짱 도움이 되니까 손바닥에 그리고 발은 상대 등 뒤에다가 놓고 밀면서 프레스. 여기까지 종합격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크를 알려드렸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귀뭉 구기도 비해 디테일하게 배워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지금 이 프로들이 주신 노하우가 엄청난 노하우네. 되게 가볍게 풀었지만 좋은 완전 MMA에서 사실 진짜 이렇게
기본 맨손 조르기로 피니시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상대가 완전 지쳐있거나 실력차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딱 백으로 촉하기도 힘들고 요즘엔 다 상형 평준화가 돼서 실력들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씩 턱을 돌린다든지 이 상태에서 때리고 코를 들고 네.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피니시율을 높일 수 있는 석상근의 지수 구독 좋아요 석플레이 지수 아 석플레이 지수 좋아요 구독 예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지수 지수 뽑히면은 방문해서 제가 알려드릴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친절한 유지시고 오시고 여러분들도 오시고 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의 지수가 오늘 조금 업 되셨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